오늘 말씀 제목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주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 가만히 보니까 그의 발락의 마음 가운데 속마음에는 이길 만한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무찌르면서 자기 나라로 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이길 자신이 없으니 유명한 이 주술사였던 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어찌 하여서 이제 이 발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이제 22장 41절 한 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지만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에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이 모압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총 세 번에 걸쳐서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의 뜻을 전달하는 신탁을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절 시작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서 보여주는 현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봐라. 교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저렇게 엄청난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 저기를 보고 우리는 해볼 수 없으니 당신이 저주를 부어서 저주를 전달해서 저 민족들이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단어와 문장이 있는데 그를 인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신탁을 세 번에 걸쳐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신탁을 하게 되는데 신탁을 할 때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저도 영상으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알아서 이렇게 잘 들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모압 왕 발락이 이 그 주술사였던 또 뭐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너가 저주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주를 부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발락이지 않습니까? 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말로는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나도 얻고자 그런 것들을 함께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방법대로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로는 입술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싶은데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일터를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발락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이야기하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이제 어떻게 보면 제사를 신의 뜻을 알고자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는 것인데 제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느냐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지금 발람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제사에
그 내용 가운데는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위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주술을 하거나 어떤 신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조금 편리하고자 한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 일찍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집사이기는 하셨지만 제가 봐도 이렇게 집사가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과 잘 타협하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저희 아버지에게 교회는 왜 다녀? 하도 이렇게 술, 담배도 잘 하시고 하다 보니까 장난스럽게 야, 그런데 교회는 왜 다녀?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나온 입에서는 마음이 평안하려고 그냥 다녀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 불안하니까 교회가 좀 교회 다니면 좀 편안해질 것 같고 평강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고자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침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이거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람과 발락이 이제 협력해서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신을 위한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자신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 발락과 발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7절 말씀 가운데 이제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본격적인 예언은 9절과 10절인데 7절을 통해서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여기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면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들여다가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똑같은 얘기인 것이고 8절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여기와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문학적인 특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하겠느냐,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판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좀 보호를 받고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미 발람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케 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발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할 것이라는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멈추고, 이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먼저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저주를 기대했던 발락에게 발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느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같은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범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당신들이 또 주변 나라들이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 엄청난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의 입에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의인을 이스라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심지어 나의 종말이, 나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축복 가운데 죽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해야 돼, 저주해야 돼라고 기대하고 있던 발락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의 마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저는 9절과 10절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 문제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우상 숭배도 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막 골라서 할 만큼 엄청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특별한 민족, 내가 선택했던 선민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축복해 줄 것이다, 그들을 의로 내가 인정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잘나서가 아니라 어떠한 그 많은 것들을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내가 특별히 여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특별한 자녀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마음 가운데 왜 나에게 도움이 없을까? 왜 나에게 협력자가 없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맞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한숨 쉬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 향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발락이 발람에게 항의를 하지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지금 발락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냈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들인 게 많은데, 지금까지 돈을 많이 썼는데, 시간도 많이 썼는데, 그에 많은 대가가 지금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 엄청난 시간을 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화가 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쓴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꼭 그 일이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또 시간도 많이 쓰고 내 정성을 들여요. 결과가 생기지 않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위해서 돈을 쓰기를 원하시고 시간을 내기를 원하시고 내 정성을 들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시간과 정성을 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진정한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걸 잘 물어보고 답을 구하며 모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저는 이거는 이제 본받을 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권력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 이거는 우리에게 본받을 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깊게 생각하면 발람은 이렇게 잘 전달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발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났지 그가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스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들을 위해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신탁이 나오지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갔다는 것은요, 그가 행동으로는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이 잘못하면 아무 무의미한 가치가 없는 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고 가치가 있는 열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도 있죠.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또는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열심, 잘못된 기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였고 시간을 많이 들였고 그곳에 많이 찾아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된 욕심, 잘못된 열심,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만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향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있는 모습 그 자리에 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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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 입술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발락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향해 가고 있는 것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돈 쓰고 있고 물질 쓰고 있고 내 힘 쓰고 있고 내 정성을 들이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일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용기 내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잘못된 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